안녕하십니까. 레미컴 미디어 대표 최영식입니다. 이렇게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루기릭병이나 아니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우분들이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레미컴 미디어가 레이드로 찾아낸 미래 희망 뉴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소식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이 희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으로 하실 분을 지목하겠습니다. 먼저 아트타임즈의 김성근 대표님을 선정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이 예술계에 있는 분들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분을 통해서 더 캠페인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정적 감성적 노래를 저희한테 들려주고 있는 피디블루님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풍 가창력으로 저희들의 감성을 촉촉하게 젖혀주고 있는 디아양을 선정하겠습니다. 디아양 미안해요.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일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